반갑습니다. 홈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OCI라는 종목이고요. 종목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에 HRB2019 나와 있습니다. 친구 추가 꼭 하셔가지고 저희 또 그 꾸준하게 수익 내드리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나중에 뭐 홈페이지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저희 이제 오늘 또 수익 난 거 말씀드려야겠죠. 성강밴드, 뭐 유일로보틱스, 태강 오늘 세 종목 매도가 되었고요. 태강이랑 성강밴드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었죠. 예, 잠깐 뭐 설명드리면 이런 종목은 매매해야 된다. 예, 미리 들어가서 매수, 분할 매수 잘 하고 있으면 수익 내기 굉장히 좀 나이스한 종목이었다. 예, 이렇게 설명드리고 친구 추가 하셔가지고 좀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OCI는 오늘 어제 제가 이 가능성 딱 이야기 드렸거든요. 시가가 요 부근에 시작해서 음봉 아래로 밀리는 거. 예, 요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12만 5천원 저항 한번 받고 지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간을 확실하게 좀 막아주던 모습이었거든요. 근데 이럴 때 진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시가를 이 밑에서 그냥 시작하거나 이 라인에 맞춰놓고 이 구간부터 음봉으로 밀어버리면은 이 구간은 사실 뭐 지지 저항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딱 어떻게 보면은 뭐 애매하긴 하지만 음봉이 크진 않아요. 마이너스 2%이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음봉 2%가 내일 뭐 2% 반등하는 거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위쪽, 그러니까 지금 윗꼬리를 하나 두 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요 윗꼬리를 좀 채울 수 있는 위쪽에서 액션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았죠. 근데 오늘 태양광 쪽이 중소형주는 오늘도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솔루션 정도만 좀 빨간불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흐름을 좀 많이 따라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오늘 전날 종가였는데 시가 밀렸죠. 시가가 12만 5천원,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 라인이 12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 위로 뭐 한번 올려줬다가 밑으로 뺐는데 결국 이후에 장중에 다시 넘나드는 그 가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종가는 다시 12만 5천원 아래 밀리는 12만 4천원에 마감이 되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이게 뭐 추세가 무너졌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. 이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 다음날 이렇게 한번 지지 구간 아래로 밀렸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빨리 다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. 예, 이런 종목들 뭐 중대형주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좀 자주 나오는데 올라올 거면은 빨리 올라와야 된다.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중에 지금 이 구간도 빨리 못 들어가지고 윗꼬리가 지금 이렇게 앞구간에 막 3개, 4개씩 있었는데 그쵸? 예, 3개, 4개씩 있었는데 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이 물량 플러스 결국 요 중간에 들어있는 물량들까지 저항으로 받게 되거든요. 요 종가 자리가 또 12만 5천원 부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내일 사실 2%만 양봉 나와도 12만 5천원 회복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좀 최대한으로 바래야 되는 부분은 요 정도로 그냥 짧은 양봉이라도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. 이게 요 구간을 이렇게 대충 나누는 게 아니라 요런 중대형주에서 딱 그 구간이 되는 윗구간과 아랫구간이 되는 자리가 생각보다 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.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이 사실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. 예,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막 단순하게 뭐 캔들 3개 딱 해가지고 이런 구간은 단기적으로 지지구간이니까 여기서 들어간다? 예, 이것보다는 지금 이 라인 자체에는 이 OCI에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뭐 휴전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12만 5천원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부분 때문이고 12만 5천원 그래서 내일도 일단 뭐 금요일이니까 시장이 막 그렇게 크게 조정이 나오거나 안 좋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음봉이 하루 이틀 연속으로 나오기도 했고 내일 좀 빨간불 들어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친환경 쪽 오늘 뭐 그 친환경 쪽 분위기가 다 안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양봉을 좀 짧게나마 만들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라운드 피겨 구간으로 볼 때도 12만 5천원과 요 13만원 사이의 구간이 또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.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뭐 16만원, 17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14만원이거든요. 14만원을 보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12만 5천원조차도 이렇게 쉽게 한번 밀렸다가 뭐 회복 못해주고 이런 좀 간당간당한 모습이 나오면은 주가는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. 이런 파워가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양매수 캔들을 기다려야겠지만 양매수가 잘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. 저희가 늘 말씀
그 같이 보는 부분이지만 오늘도 역시나 양매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기간 매도가 좀 나왔고 중요한 건 뭐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딱히 큰 포지션을 잡진 않았습니다. 잡진 않았고 투신 보험, 사모펀드, 금투 연기금 빼고 그냥 다 매도했다고 보면 되겠죠.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수량 자체가 의미가 있다거나 뭐 그렇게 큰 수량 아니었습니다. 동시호가에 이 3,000주 들어온 거 빼면은 오늘 한 9,000주 정도 매수했다 봐야겠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량 들어갈 수밖에 없다. 개인 물량 들어가면 주가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. 예, 그래서 내일 주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하고 또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면은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예,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고 친환경에서 다음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가장 좀 기대되는 거 어쨌든 간에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가지고 바이든 쪽의 재료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. 그 다음에 우리 또 우리나라 하면 대표기업 삼성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삼성 아리백 아리백 요게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. 그 회사 내에서도. 그래서 지금 뭐 LG 쪽은 LG 전자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그 폼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이미 한다고 했죠. 밝혔는데 아무래도 LG가 주는 그 시장의 임팩트보다는 우리나라는 이 삼성이 주는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모멘텀이라고 볼만한 거 뭐 삼성 아리백.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지금 친환경 쪽이 나중에 뭐 수혜를 받겠죠. 예, 받겠지만 이 뭐 어차피 1년 2년 보고 오신 분들이 이 영상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는 코멘트 이런 거 신경 크게 안 쓰실 거고 그냥 세어라 내어라 뭐 친환경 좋으니까 지금 그냥 뭐 주가 이때랑 뭐 비슷하네 나중에 진짜 평가 받으면은 아까도 뚫고 올라가겠지라고 그냥 완전 초장기의 관점으로 예, 이 종목을 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은 하루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실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할 때는 저는 좀 단기 성향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물론 가끔 중간에 뭐 중기 성향의 관점이나 장기로 본다면은 저는 아직도 OCI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단기로 이 주식이 안 오르고 빠지고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죠. 예,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추천 종목들 한번 받아보시고 수익 낸다고 하면 내가 지금 OCI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이 정리를 마이너스 구간 들어가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 손절도 잘 못하고 정리도 잘 못하고 내가 비중 좀 줄여야겠다 마음 먹어도 막상 빠지면은 정리 못한단 말이에요. 오늘은 아 은봉이 작으니까 매도 못하고 또 뭐 전날은 아 윗꼬리가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 위쪽에 있으니까 매도 못하고 이런 관점들이 계속 좀 그 발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주가가 한번 밀릴 때 매도하는 것이 이런 자리에서 손절 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렵고 이거는 진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주식시장에 심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인 투자자는 불리한 포지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 종목을 뭐 좋게 보거나 너무 나쁘게 보거나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나한테 좋은 종목은 빨리 수익 주는 종목이지 이게 뭐 진짜 1년 2년 뒤에 수익 준다고 해가지고 이 진짜 그 장기 투자 관점으로 뭐 나는 대응하겠다 해도 맨날 그 HTS 열어가지고 MTS 열어가지고 주가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. 오늘은 밥 먹을 때도 보고 근데 뭐 이제 주가 빠지면은 아 나는 물렸으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나 이거 장기 투자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. 그러니까 그런 좀 머릿속에 그 생각이랑 행동이랑 좀 일치하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빠른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빠르게 대응하고 또 좀 길게 천천히 봐도 되는 종목들은 천천히 여유롭게 모아가고 이런 좀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좀 가지고 계시면은 주식시장에서 좀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.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많이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